와, 너무하네. 걔네 생고수 먹은 거. 블란디아가 먹었어? 와, 많이 남네, 영주. 다 불러와. 이거 안 되겠습니다. 부활한 블란디아고 뭐고 다 없애버리겠습니다. 와, 이 페이지. 겁나 많아. 합체. 합체. 지금이 기회다 해보니까. 지금 아니면 언제 저걸 다 밀어보겠습니까? 비켜, 비켜. 아, 아. 내가 잘못했어. 여기 있어. 자, 들어가자. 와, 병질 되게 좋네? 괜히 70명으로 막고 있던 게 아니구나. 아, 블란디아가 일을 갈았네. 나라가 망했으니까. 이 악물고 지금 상위 티어 병사 모아서 나라를 부활시키기 위해 왔지만, 이렇게 몰살당하고 맙니다. 유일한 땅 사라졌고요. 병사만 잃었고요. 자, 로타이로 갑니다. 저 헤르토기아는 죽겠습니다. 도시를 빼앗겠어요, 저는. 로타이 포위합니다. 로타이는 800명 있고요. 저희는 1900명. 자, 캐터펄트 좋아요. 갑니다. 왔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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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다. 일로 그냥 떨어져. 세다, 30 정도면 맞을만해. 열렸다, 열렸다. 창문 열렸다. 와라, 얘들아. 얘들아, 그렇지. 그렇지. 그런 거에, 한번 다치게 두면 안 돼. 그렇지, 그렇지, 그렇지. 먹었다. 와, 양만 많고 지금 떨어지네. 아냐, 아냐, 밀리지 마! 오, 진짜 많다! 와, 힘으로 밀어내고 있어. 우리가 훨씬 많은데. 이 말이 이상해졌는데? 우리가 훨씬 많은데 추가로 밀어내고 있습니다. 얘들아, 그만 나와! 왜 이렇게 많아? 와, 렉 뭐야. 왜? 이제 잡았으니 이긴 거 같죠, 그래도? 티키지만 말아주세요. 또 문을 잠갔네? 하지만 밀어냈습니다. 여기서도 때리는군요. 아! 큰일났다. 멧돼지 서리수염. 자, 방랑자 서리수염 3명 데려왔습니다. 자, 볼까요? 장군의 그릇이 되는 자. 능지가 높으면 되거든요. 여기 3개 중 하나로 높으면 되는데 아무도 높지 않군요. 그나마 정찰 있는 서리수염으로 가겠습니다. 자, 로타이 먹었고요. 이대로 쭉쭉 밀겠습니다. 일단 눈에 띄는 이세 도시를 다 먹는 목표로 잡겠습니다. 어차피 우리나라 세기 때문에 알아서 잘 지킬 겁니다. 그쵸? 뭐 병사가 나 말고도 있죠? 없네요. 왜 없지? 일단 밉니다. 몰라요. 들어갑니다. 그냥 바로 들어가요. 어? 아무도 저한테 관심이 없는걸요? 아이고, 이제 갑니다요. 아유, 체력 괜찮을까? 아유. 하지만 열기만 하면 되죠. 좀 멀다. 낙뎀 감소 안 찍었으면은 게임 힘들 뻔했다. 자, 들어오세요. 여기입니다. 여기입니다, 여러분. 들어오세요. 들어오시면 됩니다. 빨리 와요! 자, 입성. 그렇지. 이 쉬운 길을 놔두고 왜 자꾸 이상한 데로 갈라 그래. 자, 밀고 들어가. 자, 이미 들어왔죠?
이미 병길이 들어왔어요. 올라가고 있습니다. 어휴, 부랴부랴 내려오고 있죠. 하지만 너무 늦었죠. 이미 열려버렸죠. 아, 아, 이겼죠. 저 이긴 거죠? 내 걸려요. 빨리 밀어줘요. 와, 거의 반 가까이가 줄었네요. 쳐들어온 병사 중. 자. 아, 괜찮아, 저런. 모르는 녀석이야. 자, 도시 두 개 먹었고요. 아미타티스, 제오니카. 이렇게 먹으면 도시 없죠? 미지아가 있긴 한데, 뭐 알아서 봐. 이거 두 개 먹으면 힘 많이 빠지겠죠, 그래도? 자, 좀 볼까요? 로타이의 주인. 아무나 가져가시고요. 오, 저 공학 50이네요? 정착지를 폭격하는 원거리 공성 장비가 25% 더 적게 공격을 받습니다. 포로가 감옥에서 탈출 확률을 25% 낮아집니다. 원거리 공성 장비의 체력이 10% 증가합니다. 정착지는 포위를 시작 시 추가 캐터볼트 한 개를 준비합니다. 아래 걸로 한번 해볼까요? 아래 걸로 하겠습니다. 자, 아미타티스로 왔습니다. 여기 쳐들어갑니다. 어? 뒤에 700명이 있네요? 하... 이러면은 병사도 좀 제가 묶어두고 있으니까 공성을 좀 안전하게 하죠. 병사를 좀 아껴서 하겠습니다, 전투를. 와, 병사 겁나 많아. 와, 잠깐만요. 이거는 싸웁시다. 온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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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다. 포위 상태로 싸우겠습니다. 어차피 내가 다 컨트롤하는 거기 때문에, 이 2,000명을. 자, 와! 대박. 2200 대 2000. 무조건 이기죠? 130m. 가야겠다. 140m 갑니다. 우리 쪽으로 끌어당겼습니다. 빨리, 빨리, 빨리 보병 쳐내고 궁병을 빨리 잡아먹자. 가자! 빨리! 아, 적인 줄 알았네. 이 정도면 되겠다. 자. 자, 140m까지 왔습니다. 돌진! 와, 저걸 막어? 와, 저걸 막어? 미친 컴퓨터네. 신병 눈치 챙겨 막으면 안 된다고. 자, 다 잡았습니다. 빼죠. 자, 140m 돌진합니다. 자, 아유, 많이 도망갔네요, 이번에는. 근데 추가 닫기 전에 빼겠습니다, 한번. 자, 150m 보병을 먼저 보내고요. 공병은 따라오게 하고 기병 따라오게 하겠습니다. 자, 다 잡아먹었습니다. 체력이 좀 불안한데 빼보죠. 아, 내려왔다. 300명 차인데 이기겠죠? 이겼네. 오, 생각보다 압승했네요. 그렇게 크게 차이 안 났는데. 아, 하나 죽었네. 잠깐만요. 자, 누가 장군 할래요? 방랑자가 합니다. 방랑하던 여인을 장군으로 만들어줍니다. 자, 이번에는 6명이네요. 6명. 타릭. 타릭 처형. 비리아 처형. 아달린디스 처형. 그리고 엘레프테로이의 자리클리스. 한 번 더. 엘레프테로이의 자리 엘레프테로이 엘레프테로이 자라클리스 처형. 엘레프테로이의 자라클리스. 아, 그러 프레시아나 처형. 우나겐 처형. 복잡한 이름이구만. 굉장히 많은 병사를 잡았기 때문에 3000 남았죠.
영주도 많이 죽였고요. 아미타티스를 먹고 제오니카도 먹을까 좀 생각 중입니다. 일단은 아미타티스까지는 먹죠. 800? 여기도 800이네? 뭐야? 남부제국이 이러면은 이러면은 해산하죠. 아, 남부제국이 전쟁을 선포했습니다. 근데 해산. 해산하고 술통가슴. 아, 술통가슴이 지금 적네. 됐다. 자, 이번 좀 보자. 자, 이번에 남부제국은 3,000명이고요. 블란디아는 뭐볼 것도 없죠. 서부제국은 4,000명. 이렇게 둘이 해서 7,000명이네요. 이젠 많이 약해졌네요. 무엇보다 이제 강력한 도시 두 개, 로타이랑 얄마리스를 저희가 먹었기 때문에 제가 또 많이 움직여서 헤르토기아랑 게르세고스, 그리고 제가 먹은 거 아닌 것 같지만 레소스성도 먹었네요. 아, 이렇게 돼서 우리나라가 많은 땅을 빼앗았습니다. 그리고 영주를 굉장히 많이 처형했기 때문에 훨씬 더 이제 약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모든 나라가 계속 전쟁을 하지 않았던 아세라이랑 쿠자이투도 많이 죽였고요. 오늘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죠. 괜찮게 봐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도바!